멤버 개인마다 또 매력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 매력을 조금 더 오늘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들답게 여러분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부터 베리베리해입니다. 자, 요즘에는 뭐 이제 다 각자 자기 PR 시대예요. 그래서 각자 하셔야 되는데 멤버는 30초씩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나만의 매력.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다. 뭐 이런 것들을 예, 솔직하게 매력을 살려서 본인 PR을 해주시면 되는데 누구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리더인 제가 먼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원 씨의 해시태그 띄워주세요. 네. 자, 30초 드립니다. 아, 많이 있네요. 네, 자. 네. 네, 저는 일단 베리베리의 리더를 맡고 있는 동원입니다. 팀의 완청이자 리더로서 저의 특기는 아이들 멤버들 모으기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는 장난을 많이 치고 장난 친구스러운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데 연습할 땐 호랑이 같은 형이 돼서 또 아이들이 하지 이런 수식어를 달아봤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8살 차이는 저희 막내 강민이와 저의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인데 또 8살 차이가 나는 팀이 흔치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 만큼 저희 팀의 또 특별한 케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능 캐릭터라 불러주는 이제 다재다능한 만능 리더가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잘한 것 같아요, 동원 씨. 괜찮아요? 네, 저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형이고 리더고 해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이제 30초씩 편안하게 개인 매력을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둘째 호영 씨 해시태그 보여주세요. 자, 호영배 뭡니까? 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네, 제가 고른 해시태그는 호영배, 특히 안무 퍼포먼스, 그리고 동물의 호영입니다. 일단 제 본명이 배호영인데요. 제가 예전에 시험지에다가 호영배, 성이랑 이름을 바꿔서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별명이 영배라고 돼가지고 애칭 또한 호영배라고 되었습니다. 네, 또 안무 퍼포먼스가 제 특기인데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도울인 만큼 저희가 노래와 안무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도 많은 의견을 내서 항상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타이틀곡 불러줘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보여드릴까요? 네. 바로 보여. 같이. 네. 자. 둘, 셋. 언제 어디서든 날 불러줘. 자, 여기가 이제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한 번. 네.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잘된것 같아요. 자, 앉아주시고. 네. 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동물 애호형.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동물을 사랑하고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호영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제 민찬 씨 갑니다. 민찬 씨 해시태그 보여주세요. 아, 비주얼 나왔네요. 자, 30초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민찬입니다. 저의 해시태그는 민찬남 비주얼, 영상 디렉터, 그리고 MC 꿈나무인데요. 아,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네. 제가 음악은 물론 무대에서 빛나는 비주얼까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팀의 가장 특별한 점이죠. DIY 뮤직비디오와 영상 촬영 편집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직접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베리베리만의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왕 하는 자랑 조금만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네, 조금만 더 보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무에. 네. 제가 베리베리에서는 제가 MC라고 할 만큼 진행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수 있는 MC 민찬, MC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잘하고 싶은 민찬나란 민찬이 많이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찬 씨, 뭐, 연주되고, 뭐, 편집 영상 제작다 되고, 뭐, 얼굴 되고, MC 되고, 진짜 사기캐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현 씨 갈게요. 개현 네. 씨 해시태그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현입니다. 네, 저희 해시태그는 리드 보컬, 멤버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예능키인데요. 네, 우선 팀에서 리드 보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베리베리 음악이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들의 딱 중간 나이에요. 그래서 형들과 동생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인데요. 이제 제가 예능 캐릭터인 만큼 평소에도 이제 발랄하고 신나는 분위기를 잘 내는 저 기현. 유후! 네. 네. 이제는 많은 대중분들과 저희 데리베리가 연결되게 연결고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더 저희가 사랑받고 더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베리베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99년생이니까 딱 중간 역할인 거죠. 네. 형도 있고 8살 차이 나는데 거기에 중간 허리 역할, 네. 연결고리 역할을 개현 씨가 맡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호 씨 해시태그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일단 제 해시태그는요. 레보 연호 파워 긍정 에너지 연호를 연호하라 입니다. 네, 일단 먼저 팀에서 제가 보컬 라인을 맡고 있어서 메인 보컬의 줄임말 레보 연호라고 한번 써봤는데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려줘요.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날 불러줘 머릿속은 링링링 종을 울려 땡.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네.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제 성격이 되게 밝고 유쾌한 편이라 멤버들이 힘들거나 지칠 때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뿜뿜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파워 긍정 에너지 해시태그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제 이름이 연호인 만큼 제 이름을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연호를 연호하라 라고 해시태그를 써봤습니다. 연호를 연호하라 많이 기억해 주시고 베리베리 메인보컬 연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인보컬 연호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용승씨 해시태그 띄워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승입니다. 제가 써본 저의 해시태그는 춤친장 그리고 인간도덕책 FM 용승 그리고 엉뚱매력 20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춤친자는 제가 베리베리에서 댄스 라인이기도 하고 제가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를 춤친자로 표현해봤고요. 인간도덕책은 제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걸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고 멤버 저를 봤을 때 바른생활 FM이라고 많이 불러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엉뚱한 면도 좀 가장 많아서 네, 엉뚱매력 20살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붙여봤고 이런 만큼 앞으로 다양한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매력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요. 이제 막내 강민 씨 나왔네요. 강민 씨 해시태그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제 해시태그는 막내이 나이는 미자 얼굴은 왕자 뭐든 잘 흡수하는 강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제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도 어리고 미숙하지만 좀 더 멋있어지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왕자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아직 연습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서 뭐든지 잘 흡수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강펀지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저희 베리베리 그리고 강민 많이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멤버들의 자기 PR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남다른 소개 잘 들었습니다.